네, 안녕하세요. 스팀앤 상향가 시즌2 김세영입니다. 미리 보는 호재와 악재에서는 장마 가무 이슈 종목들 그리고 내일장 주요 일정 알아볼 텐데요. 오늘 장마 가무에는 다양한 호재와 악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SK그룹주 그리고 종근당 그룹주에서 이슈가 있었는데요. SK그룹주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역대급 공모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내일 상장하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케미칼로부터 분사한 백신 기업입니다. 상장 후 SK케미칼은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또 SK디스커버리는 케미칼의 지분을 가지면서 관련주들이 장마감후 거래에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K케미칼은 2%, SK케미칼 우선주는 3%대, SK디스커버리는 1.44% 상승했습니다. SK D&D는 이외 매매 계약 이슈 때문에도 급등했는데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에 위치한 호텔 건물, 부지 등 부동산을 매각하는 건이라고 합니다. SK D&D 이 소식에 장마 가무 3.42%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어제 종근당 그룹주가 코로나 치료제 이슈로 좀 장마 가무 급등했었죠. 오늘은 하락했습니다. 이 식약처가 이 나파벨탄의 허가를 내려면 추가 임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상 임상 결과만으로는 효과를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치료제로 허가하기 위해서는 추가 임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 후에 종근당 하한가 기록을 했고 종근당 바이오 역시 9.94% 급락, 종근당 홀딩스 역시 8%대로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장마감후 호재와 악재가 다양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슈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상반기 최대 대어로 주목을 받았었죠. 드디어 내일 상장합니다. 이 청약 증거금이 역대 최대로 몰렸다고 하는데요. 카카오 게임즈와 빅히트 기록을 단숨에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상장 후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 잠시 뒤에 특이점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FOMC는 경기 전망과 단기 금리 등을 논의하는데요. 이 관련 발언들은 주가와 시장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 미국 10년물 장기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적극적인 액션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일 잘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쿠팡 관련 이슈입니다. 내일 쿠팡 임직원 보유주식 중에 3,400만 주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이 보호예수는 상장 직후 지분을 많이 가진 주주나 임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인데요. 이날 해제되는 물량은 전체 주식수의 4.8%에 달한다고 합니다. 쿠팡의 주가도 이 부담에 전일 6%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쿠팡의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추가 물량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요.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관련주들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2034로 스마일 이렇게 보내시면요. 링크를 하나 보내드리는데 거기서 소통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 많이 뽑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더욱더 재밌는 정보 그리고 알찬 정보와 함께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스팀앤 상향가 시즌2 함께하시죠.